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명절 요리 힘드시죠? 제가 이제 동영상이 600개가 훨씬 넘어서 전 종류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쿠킹스타 치시고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신박하게 느타리 버섯전 할 건데요. 그냥 느타리만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쉬운 느타리 버섯 전 준비했습니다. 또한 사구팬 제가 많이 선물해 드렸죠. 오늘 사구팬을 활용한 느타리 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고기나 돼지고기 다짐육 조금 써주시는데요. 저는 지금 냉동실에서 내서 이래요. 칼라도 그렇고. 물기를 페이퍼에서 좀 빼주세요. 핏물을 빼야 맛이 좋아져요. 핏물 때문에 잡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느타리는 식구가 없어서 저희는 조금만 해요. 한팩 그냥 샀어요. 끝은 조금 잘라버리시고요. 저는 한번 물에 씻어서 물기 쪽 빼놨습니다. 가닥가닥 찢으신 후에 많은 양 하실 때는요. 소금물에 살짝 담그셨다가 빼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꽉 짜세요. 오늘은 저는 이제 많은 양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빨리 숨도 죽고 간도 맛있게 들고 좋습니다. 가닥가닥 떼신 후에 이렇게 써세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먼저 고기에 밑간을 조금 할게요. 소금, 후추, 소금 조금 넣으시고, 자, 이렇게 달걀을 우리 왜 이제 보통 전할 때 밀가루 묻혀서 달걀물에 퐁당 담궈서 그렇게 하죠. 정말 맛있게 디테일한 간은요, 하나를 붙여보세요. 그럴 때 맛있어요. 간을 이제 더해주시면 되고, 청양 다진 거꼭 넣으세요. 저는 하나 반 정도. 우리는 좋아하니까. 대파 다진 거 2스푼. 수북이. 더 넣으셔도 맛있어요. 부쳐놨을 때 모양 때문에 붉은 고추 다진 것도 하나 반쯤. 이건 안 매운 거예요. 지금 철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벌써 달구고 계셔야 돼. 저는 시작할 때부터, 오프닝부터 달구고 있었어요. 그 대신 엄청 약불에. 그러면 사구팬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단번에 돼버려요. 보여드릴게요. 이만큼만 넣으세요. 뭐예요, 그게? 부침가루. 예. 그 다음에 간이 지금 부침가루를 조금 썼잖아요. 간이 싱거울 수 있어요. 가장 맛있게 드시려면 하나를 붙여본다. 오케이. 아주 초보자들은 쿠킹스타와 박혜경을 좀더 신뢰하시면 돼요. 시간 가면 선수들 다 되시거든요. 제가 트릭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철팬 쓰실 때는 꼭한 번씩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닦아주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관리하는 동안 막 뜨거워요, 손이. 뭐 이렇게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실패를 안 하시는데 처음 써보신 분들은 마음이 더 급하시고요. 오래되셔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급해요. 그래서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냥 느긋하게. 자, 여러분,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놓지 마세요. 조금씩만, 무조건 조금씩. 이거 너무 많아. 저도 마음이 급해요. 막 뒤집고 싶어 죽겠어. 지금 붉은 고추를 이렇게 조금 데코레이션을 하세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급할 거 하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좀 해놓으시면 훨씬 맛있어 보여요. 눈으로 먼저 먹잖아요. 빨간 고추 이렇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자, 여러분. 전화 10주? 충분히 익으니까 쉽죠? 그리고 가루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쓰세요.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와우. 충분히 익은 후에 요 덜 익은 다음에 했던 일에 요 정도 익으면 쉬워요. 그쵸? 자, 시식타임입니다. 맛있다. 싱거워, 조금. 그래도 괜찮아. 맛있어. 구시다를 안 넣었잖아요? 구시다 좀 넣어도 돼요, 정말. 아, 때문에. 아니, 근데도 맛있어. 잡숴봐, 여보. 싱거워요. 그러니까 싱거운데 맛있지, 그래도. 아, 맛있어요. 고기 들어간 게 확실히 맛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근사하고 맛있어요. 많이 하실 때는 반드시 느타리를 소금에 절이세요. 그런 다음에 물기 없이 꽉 짜세요. 그럼 맛도 있고 가루를 조금만 쓰셔도 돼요. 저도 생으로 오늘 처음 해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물이 생기는 거예요. 생으로 하니까. 또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고 이러니까 쉽게 하시려면 가루를 좀 더 쓰시면 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